기아 타이거즈가 좀처럼 경기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시즌 초반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이번 주 선두 팀들과의 맞대결이 예정돼 있어 중위권 도약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백지훈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주말 2연전. 지난 5일 첫 경기는 선발 터너의 호투와 이명기의 홈런 등 6-4로 승리하며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장하랑이 타고 오른쪽으로 떠갑니다. 우익수 뒤로 쫓아갑니다. 우익수 뒤로 담장쪽! 담장! 떠나갑니다! 하지만 다음 날 경기에선 추수진이 14안타 11볼넷을 내주면서 4-14로 완패했습니다. 5승 8패를 기록 중인 기아는 8위로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축 선수들이 대거 1군에서 제외된 것이 뼈아픕니다. 최근에는 1루수 김주찬과 유격수 김선빈이 부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빠졌습니다. 새로 영입한 외국인 타자 해즐 베이커와 지명 타자 겸 외야수인 나지완도 1할 때 타율에 허덕이면서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에이스 양현종마저 최근 3경기의 등판에 모두 패하며 평균 자책점 9.0으로 부진합니다. 급선무는 지금 양현종 선수나 터너 선수 같은 투수력에서는 좀 올라와 줘야 될 것 같고요. 이 젊은 선수들이 뭔가 타석에서 끈질긴 그런 상대방 투수들을 좀 괴롭히고 그래 루에 나가서 좀 움직여주는 그런 야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아는 내일부터 NC와 주중 3연전을, 오는 12일부터는 1위를 달리고 있는 SK와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상위권 팀들과의 대결인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아가 초반 부진을 씻고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백지훈입니다.